네, 총 다섯 가지 종목 저희가 좀 정리해봤는데 이 중에서 먼저 분석할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문님 어떤 것 종목부터 분석할까요? 예, 오늘 가장 빠진 뭐 종목이 위메이드맥스죠. 네. 예, 오늘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거의 한 세 달 동안 급등을 했어요. 급등 이후에 좀 추세 하락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많이 빠졌다고 이렇게 하락한 쪽에서 급하게 잡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일단 이 종목에 대해서는 크게 오늘 게임주들이 좀 많이 빠져 오늘 좀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많이 빠진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정도로 좁혀본다면 첫째는 그 P2E에 대한 당국의 그 퇴출 의지가 좀 피력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P2E라 그러면은 게임을 하면서 earning 벌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의 이제 게임주가 기존의 P2W에서 E로 지금 변모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게임을 하면서 즐거움을 찾고 그 즐거움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어떤 캐릭터나 어떤 도구를 비싸게 주고 사고 파는 뭐 그런 쪽에서 이제 그 수익이 생겼다면 지금은 게임을 하면서 그 게임을 할 때마다 수익이 생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장이 지금 형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최근에 그 블록체인 기반으로 했던 그 무한 돌파 삼국지 벌써 이게 액션 스퀘어에서 오늘 많이 빠졌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이게 게임 그 등급 분류 결정에서 취소 의결이 났어요. 그래서 P2E에 대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사행성이 있다라는 쪽으로 나가면서 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은 일단은 초반에 그런 쪽으로 좀 몰고 가고 있다. 그리고 이게 향후에 계속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중국 시장은 뭐 절대적으로 사행성이나 게임 규제를 좀 강력하게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중국의 판호를 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기존의 P2E 시장 이전부터 판호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거에 대해서 게임 전체가 좀 하락하는 국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위메이드 맥스 사실 조금 포함해서 게임주들 또 NFT 관련주들 상승도 많이 하지만 그만큼 또 빠지기도 많이 해요. 이런 변동성이 심한 게임주들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갈 수 있는 부분인지 어떻게 보세요?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P2E 쪽으로 가는 건 맞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글로벌 시장이 지금 우리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이제 바라보긴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기존의 어떤 그걸 이제 막아왔고 아마 다 내년에 아마 이제 대선을 치르고 뭐 정권이 바뀌든 안 바뀌든 어떻게든 간에 그쪽 시장에 아마 주목을 아무래도 할 수밖에 없겠는데 지금 글로벌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나 북미 쪽이나 유럽 쪽은 이미 지금 개방을 하고 PT 쪽으로 네, 네.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자체에서 지금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암만 막는다 그래도 그게 어떤 흐름에는 어차피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쪽에서 시장은 열리는데 일단 초반에 우리로서는 좀 힘든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쪽.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좋은 쪽보다는 나쁜 쪽에 먼저 우선을 두고 그리고 기존에 이게 시장이 이제 게임주들이 안 올라왔다면 모를까 많이 그렇죠. 올라와 맞아요.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조정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그쪽에서 지금 위드메이드엑스 같은 경우 오늘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 회사 실적을 좀 본다 그러면은 일단 작년 실적이 한 52억 적자였어요. 그전에는 110억 적자니까 적자 폭을 줄여나가고 있는데 올해 실적은 거의 뭐 적자에서 흑자 부분 하면 제로에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적자 폭을 많이 줄이고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실적은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데 그의 실적만큼 주가는 지금 많이 올라갔거든요. 지금 8월 바닥 대비해서 거의 3개월간 10배나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주주가 위메이드인데 위메이드 주가도 같이 오르긴 했지만 위메이드 맥스가 엄청난 시세를 냈거든요. 그쪽에서 지금 끝 위에서 고점에서 조정받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가 그 위메이드 맥스의 자회사가 있어요. 위메이드 넥스트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네네. 근데 이 회사를 흡수 합병 비율이 위메이드 넥스트 한 주에 맥스가 8.6주 상당히 많이 주는 거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게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게 내년 2월 22일에 신주 공개되는데
지금 현재 그 자본금 대비해서 주식 발행 주식수가 1787만 주예요. 위메이드 맥스가. 근데 지금 거의 1500만 주가 새로 발행돼요. 그러니까 거의 신주가 이제 자본금만큼 또 이제 증액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아마 희석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 빠지는 게 어느 적정 수준이 있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사행성에 대한 정부의 규제, 그다음에 자회사 흡수에 따른 어떤 그 가치의 희석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겹치면서 지금 주가가 좀 밀리지 오늘 크게 밀린 게 아닌가 판단을 합니다. 네. 뭐 실적에 대한 개선 여지는 남겨두고 있지만 아직은 지금 현재 상황은 악재가 호재보다는 좀 더 무게를 중심을 둘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뭐 연초에 지금 비해서 1300% 이상 지금 오른 지금 상황이잖아요. 지금 오르긴 많이 오랐는데 글쎄요. 지금 일단은 우리 고문께서는 단기적으로 일단 피해야 될 종목으로 분류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두 번째 Y라는 종목으로 넘어갑니다. 역시 뭐 마찬가지겠죠. 게임빌 또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예, 비슷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많이 좀 빠진 종목에서 선정을 했는데 게임빌을 선정한 이유는 지금 그 게임빌의 대주주가 그러니까 게임빌의 자회사가 이제 컴투스예요. 컴투스하고 게임빌하고 이제 주가를 많이 살펴보게 경쟁을 해시켜봐야 같은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게임빌은 이제 컴투스 홀딩스라고 이름이 바뀌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게임빌은 기존의 컴투스는 컴투스 게임 쪽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이제 게임빌은 컴투스 홀딩스로 사명을 밝히면서 이제 메타버스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을 갖고 이름 사명을 바꾸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게임빌에서도 하는 그 게임이 있기 때문에 당장은 두 개가 나눠지면서 서로 시너지보다는 아마 현재의 상태가 좀 더 진행될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게임빌이 연초에 대비, 그러니까 10월이 저점이 게임주들이 전체적으로 10월부터 올랐어요.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지금 급작하게 오른 거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메타버스 바람, 거기다 NFT가 결합됐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러면서 이제 블록체인하고 연계되면서 그쪽으로 이제 뭐 바꿀 수 있는 뭐 그런 얘기가 되면서 게임주들이 아주 급등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게임빌의 10월 가격이 4만 원이었고 컴투스의 10월 초 가격이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같이 한 20만 원대까지 컴투스가 더 올라갔, 그러니까 게임빌이 더 올라갔죠. 4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올라갔다 지금 빠지면서 현재 가격 14만 원대까지 내려왔고 컴투스 같은 경우는 10만 원에서 18만 원 갔다가 지금 14만 원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컴투스하고 완전히 게임빌이 역전이 됐어요, 가격이. 가 역전된 근간에는 3분기 실적에서 볼 수가 있어요. 게임빌의 3분기 실적이 그 어닝이 서프라이즈급 나오면서 216억이 나왔거든요. 컴투스가 상대적으로 129억이 나왔어요, 3분기에. 네. 그러면서 게임빌이 더 선호를 받으면서 실적함이 연결되면서 상당히 많이 올라갔는데 아무래도 온기 실적을 본다라면은 컴투스가 한 600억 정도 올해 나올 것 같고 게임빌이 한 350억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내년을 본다라면은 게임빌의 실적은 훅 올라갑니다. 한 거의 두 배까지도 지금 컴투스가 한 두 배까지도 올라가거든요. 게임빌은 상대적으로 올라가긴 하지만은 컴투스 대비해서 한 절반 수준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시총도 게임빌이 한 1조 정도, 1조 맞아요. 2천억까지 좀 내려왔어요. 컴투스의 절반 정도 되네요. 예, 컴투스 절반이 컴투스는 이게 시총이 한 1조 9천억까지 가요. 근데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 가격은 지금 똑같다는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게임빌 자체가 컴투스 홀딩스로 바뀌면서 메타버스 플랫폼 전용으로 가는데 아무래도 가격 자체가 좀 컴투스보다는 좀 빠르게 진행된 거 아닌가라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하락하는 건 똑같 지만은 향후에 올라갈 때는 게임빌보다는 컴투스 쪽에 좀 주력을 하면서 가는 게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 게임비 같은 네, 경우는 지속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기관 지금 기관시세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한 달 동안에 거의 한 27만 좀 매수를 하는데 오늘 조금 매도하는 쪽이고 차트를 잠깐 보실 수 있다면요. 네. 현재로서는 사는 것보다는 이제 파는 쪽에 주력을 한다면은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 한 12만 원 선 있죠. 12만 원 선. 여기서는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빠진다 하향 돌파한다면은 60일 이동 평균선이 올라오는 9만 5천 원대 한 10만 원까지도 거래가 없기 때문에 쭉 밀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갖고 오늘 좀 많이 빠졌으니까 게임주들이 네네. 내일은 좀 오전에 반등할 가능성도 있는데 반등할 때에서는 아무래도 차익 물량을 좀 내놓는 게 맞지 않겠나 일단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게임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위미니트 맥스 마찬가지입니다. 좀 피해야 될 종목, 도망갈 종목으로 분류했습니다. 자 세 번째 와인한 종목입니다. 네, 성신양회 좀 살펴볼까요? 뭐 워낙 그 지난주까지 급등했던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오랜 동안 상승 추세 있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시멘트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올라왔다가 어제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저 상한가 들어갔다가 오늘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네. 저는 오늘 조정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안정적인 조정이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상당히 버텨야 될 종목이다. 네, 네. 지금으로서는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갖고 있는 게 낫다라는 생각이고 신규 매수하는 쪽에서는 저점 매수도 가능하지 않나 일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최근에 그 김부겸 총리가 어제 지금 발표를 했죠. 네. 새로운 공공주택 모델 도입. 근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하고 당에서 하는 입장하고는 많이 갈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정부 측에서는 현재의 어떤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적정성에서 아마 가고 싶어 하는 쪽. 그리고 당에서는 아무래도 뭔가 지금 표를 얻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좀 더 이제 페퓰리즘 쪽으로 네, 네. 다가서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충돌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합리적인 선이 어딘지는 저도 잘 모르겠다 생각이 드는데 네. 만약에 너무 풀어주다 보면 그것도 나중에 다 돌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 철도 역사에다가 그 건물을 다시 올리는 네. 그런 지금 시도를 좀 몇 군데서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변 시세보다 작게 해서 청년 임대주택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주택이 계속 진행되고 건설 경기가 계속 진행된다 그러면 네. 아무래도 시멘트 관련주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고 그거와 연계해서 레미콘주도 이제 관련해서 같이 올라가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페인트 관련주도 이거 페인트 관련주는 이제 윤석열 관련주랑 연결되면서 페인트가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네. 그거 아니더라도 실적 부분 봐서 해도 전부 다 시멘트가 주택 건설업체에 연결해서 시멘트 네. 페인트까지 해서 연결되는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긍정 모멘텀이 있다고 봐야 되겠군요. 아무래도 네. 모멘텀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 네. 되겠죠. 매매 전략으로 좀 마무리해 주실까요? 예. 네. 이 회사가 작년에 실적이 영업이익이 218억이었어요. 올해 1분기에만 83억을 냈거든요. 네, 네. 그 이후에 2분기, 3분기에 큰 실적을 못 냈는데 4분기 이후에 내년에는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어요. 그런 쪽에서 어제 그 기관하고 외국인 대량 매수 들어갔는데 외국인이 어제 83만 주 하나 매수했다. 오늘 한 40만 주 이상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은 매도 쪽이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기관 매수 양상이라 본다면은 기관 쪽에서 한 달간 거의 70만 주를 매수를 했거든요. 기관의 매매를 계속 보셔야 되고 매수는 아무래도 좀 적정하게 조정 시 한 14,500원 정도 매수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네. 매도가는 전 고점 대비해서 올라가는 17,500원, 손절가는 13,000원 제시해드립니다. 자, 오늘 와이라노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